그러면 일단은 텐트를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산에서는 우리가 그 해변이나 이런 데서 치는 텐트보다는 도명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그런 텐트, 2, 3인용 텐트에 간단한 뭐 매트리스,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지금 약간 그 기온차가 심할 때는 옷 같은 경우도 그러고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고. 침낭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하계용보다는 차라리 동계용, 가벼운 동계용. 그러니까 동계용도 이제 아주 그 큰 게 있고 부피가 큰 게 있고 요즘은 부피가 작게 해서 동계용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가벼운 거 동계용 가지고 다니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